언니 보니까 눈물 날라 그런다. 해. 고생 너무 많이 하고 사셨다. 근데 그게 인간 고생이 아니라, 응? 언니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당한 것도 있지만은, 언니 혼자 홀로 나와의 싸움을 너무 오랜 시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내림도 한번 받았었어요. 신내림도 받으셨어? 네, 23살 때요. 근데 신혼만 잘못 모시고. 근데 언니. 지원이 막. 근데 언니야, 언니도 신감으로 맞긴 맞으나, 어? 신감을 플러스, 응? 또 다른 존재도 언니가 이씨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왜 기문 열리면, 응? 기문 열렸다 하잖아. 기문이 열려버리면, 신도 오시지만, 조상도 오시지만, 신인 척 하는 것들도 오고요. 어? 아닌 것들도 오고, 네.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열린지, 어떻게 우리 무속인들이 흔히 그냥 표현하기로는 뚜껑 열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뚜껑 열어본지, 언니가 한 14, 5년 정도 되고, 13년 정도, 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언니 나이가 지금 41잖아. 네, 16세. 어쨌든 어린 나이서부터 언니가 신의 감으로 맞았어. 네. 그쵸? 21살 때 알았거든. 어린 나이부터는 왔지만 언니가 진짜 신의 풍파를 정말 많이 몸으로 겪은 거 있죠. 몸으로 많이 겪고 했던 거는 또 나는 그자라고 보여. 14년, 14, 5년 정도부터 언니가 그때는 이제는 진짜 내 몸으로 쳤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암으로도 막 치고. 20살 때, 27살 때. 그리고 언니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지? 파킨슨병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근육이 굳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면서. 예, 제가 그래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고 어느 예. 순간 또 풀려. 어? 예.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몸이 막 굳어지면서 몸이 꼬여진단 말이야, 이렇게. 예, 제가 그런 그래요. 나와의 싸움을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다고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예. 증상과 이미 언니가 그게 왜 그런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 해답을 찾지를 못하면, 못한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았지만 내게 해결 방책을 찾지를 못했던 것 뿐이고, 언니가 또 내 마음의 외로움증, 응? 채워지지 않는 정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리워라. 어?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하면 또 그거에 언니가 굉장히 많이 막 마음을 열고 다 퍼주고 하는 성향이신가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도 또 상처받은 게 너무나도 크다 그래. 남자면 남자, 지인이면 지인, 다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은 사람밖에 없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도 못 믿겠대 언니가. 응? 솔직히 미안하지만 귀신도 못 믿겠고, 어? 사람도 못 믿겠고. 내 옆에 있는 종자도 못 믿겠어. 도대체가 신의 가물이면 진짜 아예 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오게 그릇 만들던지,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안 빌어본 사람도 아니래. 언니가 정말 많이 빌었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언니가 상처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아. 응? 돈 잃고, 내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돌아가신 아빠한테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촌이 지고 있어서 돈이 안 나와.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이제 100일 됐나 봐요. 막 근데 사촌이 지고 있어서 돈이 안 나와. 근데 3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라도 모두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 언니가 살아보려고,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언니가 지금 뭐를 생각을 안 한 것 같진 않아. 언니 말대로, 언니 지금 아무것도 못 해. 응? 언니 어떻게 그 몸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어? 그쵸? 내 머리도 말지를 못해요. 내 머리도 말지를 못하고 잠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무슨 그 꿈도 아닌 꿈처럼 그런 거를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꿈을 그렇게 꺼내는지.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정신 사나워 죽겠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희고 막 희고 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신감을 맞아.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신도 신이지만
신 받기 전에 언니는 그 뭐라고 허죽굿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을 해야 될 만큼의 언니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내 안에 신명 계셔. 그렇지만 그 분들보다 비중이 더 커져버린 게 나머지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때 건드려놨으면 똑바로 해결을 보던지 사람 원망하지 말면서 언니가 언니 스스로 개척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또 언니가 그러지도 못한 성향이야. 네. 누가 끌어줘야 돼. 맞지? 네. 언니 성격만 지뢰 같은 면만 있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내 주변에 뒷받침 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언니 혼자 홀로서기 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두려움증에 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뚜껑만 열어놨다 그래. 열기만 열어놓으면 뭐해. 앞도 막 깜깜하고 막 요즘 막 노안인지 뭔지 막 그것도 막 와가지고 눈이 막 안 개어 보이는 것처럼 막 눈이 막 희뿌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가리는 거고 이제 네. 언니 정신도 가리고 아마 언니 말 같은 거 있죠. 말도 어느 순간 또 어눌하게 할 때도 있을 거야. 말이 이게 헛나온다고 해야 되죠. 정상으로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을 제대로 이렇게 여기서는 말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말이 안 나오고 네. 자꾸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나이만 젊었지 노인네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가도 또 순간에 아기처럼 갑자기 돌변하고 이제는 언니 신가물이에요. 언니 신내림 받아야 되라고 말하기 이전에 언니 빙의야 반. 알지 언니도? 그거를 어떻게 해소하려면 언니 말대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나 아까 그거 듣는데 솔직히 속상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삼촌이 돈을 주고 돈을 지고 안 줘요. 네. 그 말이 맞나요 근데? 그거? 삼촌이 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아빠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언니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에 물론 나도 살아야겠지만 그 돈을 먼저 돈 먼저 생각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다고. 돈 나올 구멍이었는데 유산 남겨준 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슬픈 현실인 거지.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슬픔에 잠겨서 내가 허우적 때도 모자랄 판에 내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타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언니도 오죽이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은데 무당인지라 언니 그 말 딱 듣는데 화가 난다. 응? 네가 내가 간 지 얼마 됐다고 유산 타령하고 있고 돈 타령하고 있냐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생각하니까 화가 나 갑자기. 언니 사정 알겠지만 너무 그런 마음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내 정신 남 주고 남의 정신으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한테도 언니가 근심이었나 봐. 맞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왕래를 많이 안 하셨어? 예. 지금 근심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응? 그리고 언니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 물론 중간에 무속인이 무슨 일을 했건 어떻게 했건 언니가 마음속에 그분들의 원망이 없진 않아. 그치? 네. 응. 내가 뭔가를 진짜 할 수 있었을 때 나를 갖다가 좀 똑바로 잡아줬더라면 나를 갖다 돈으로 안 받더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이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언니도 너무 이게 흥청흥청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줬던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처음엔 언니가 그런 기운들을 즐겼어. 맞지? 대답을 하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네, 맞아요. 신기하니까
어? 신과물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네.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신기한 그 기분에 언니가 즐겼어. 그리고 언니가 거만함도 있었다. 처음에는. 내림을 받았을 적에. 다 세상 다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내 자만심에 조금은 실수하는 바람에 언니가 거기서도 사람과의 티격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신어머니께서 중간 역할을 잘 못해줬더라도 언니만이라도 그걸 갖다가 끝까지 끌어안고 거기서 쇼부를 봤어야지 그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나를 갖다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가 더 지치고 마음적으로 힘들다 보니 그걸 또 한번 언니가 신의 벌전을 또 해놨잖아. 그쵸. 다 헤집어놓은 건데. 그치. 근데 그거는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언니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네. 누가 제가 와서 헤집어놓은 건데. 누가 와서 언니 법당 망가뜨리지 않았대. 네. 언니가 순간에 언니 인간의 화로다가 다 뒤집어엎었어. 네. 그거는 다른 신어머니 나를 거쳐간 무당들 욕하지 마세요. 내 신 못 지킨 건 언니야. 그러니까 신명에서도 뜨고 뚜껑은 열어놨으니 신이 아닌 조상들과 허주 잡신들이 언니를 갖다 가만히 돕겠어? 근데 그것 또한 처음에 언니가 또 즐겼다? 그게 원인이야. 응? 그러고 나니 그 기운이 언니가 성수님을 모셔 아니면 뭐를 해 그거를 받쳐줄 사람이 없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귀신 노름에 언니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돼. 나 언니가 아까 여기 딱 오는데 눈빛 보고 깜짝 놀랐어. 신도 신인데 뭐가 저렇게 뿌옇게 그득 찼을까? 응?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제는요 언니가 아무리 금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문이 터져서 저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치? 그 어려운 뜻을 거의 다 저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라져분들은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그 말뜻을. 저는 말 언니가 많이 겪었잖아. 예, 그걸 많이 겪었고 느꼈고 이제 좀 다른 법정 다니면서 말문이 좀 많이 트인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말문에 그 말문도니 네. 진짜 내 신명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신인척 하시는 분들에서 말해서 나오는 건지 그것 또한 판가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같아, 말들이 이상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말들이 내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어도 막 그런 거 막 사자성어처럼 막 이렇게 나와서 언니가 찾아보면은 막 해석이 또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문이 막 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니가 뭐 내가 말 안 해도 언니 진작에 알았어. 뭐 언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몸으로 치는지 아픈지 신의 벌전도 있고 신의 가림도 다시 받으셔야 되고 근데 그 돈을 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아버지 재산으로 유산으로 빨리 내가 이걸 해치워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난 너무 슬프다고. 그게요? 화가 나시는 게 아니고요. 화가 나? 아버지 애도기 기간인데 괜히 자식 내가 갑자기 가지고. 화도 나고 너무 슬프다고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예. 그러니 이거는 언니가 좀 중간에 차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아는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 마음 안다고 똥줄 타고 해결 방법 뭘 해야 될지 내가 알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는데 내가 지금 현실 속에 딱 빠지고 들어보면 언니가 지금 애도기 언니 말대로 그 애도 기간이야. 네. 근데 그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응? 근데 그거는 언니가 아버지가 자꾸 실려갖고 돈 있다 하니까 어우 막 중간에서 막 나는 막 도태해버리고 싶어 막 도망가고 싶어. 근데 막. 언니가 진짜 그 돈 못 찾으면 막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막 5, 6월 달 정도 있잖아. 네. 5, 6월 정도
달 정도 지나시면 네. 그게 좀 윤곽이 드러날 일이 있어. 윤곽이라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큰 돈 같지도 않아. 예, 큰 돈도 아니에요. 그냥 뭐 통장이든 어디든 네. 조그만하게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냥 그런 돈이지. 그건 내가 벌써 찾았어요. 그게 큰 돈도 아니야. 그건 벌써 찾았어? 네. 그 20몇만 원 있던 거 내가 그래요. 찾았어요. 그래요. 별로 큰, 나한테는 느껴지기에 큰 돈 아니었어. 근데 큰 돈은 하나 있었어요. 전세금 뺀 거. 그러니까 그게 다시 언니가 좀 쫓아가다 보면 5월달 되면 윤곽이 드러날 일이 있다고. 근데 그 돈이 벌써 나한테는 남아있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 돈을 언니가 찾아온다는 소리는 조금 들리진 않거든? 제가 법정 상황까지 해야 된다면서까지도 막 이런 얘기까지 듣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법정 싸움에 갈 만큼의 큰 유산은 재산은 아니야. 예, 맞아요. 언니가 아마 변호사비라든가 소송비에 더 많이 있을 거야. 아마 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3천만 원이면은 1,500밖에 내가 가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언니가 드려야 될 돈들이 더 많다고. 맞죠. 그러니 이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근데 언니가 그것마저도 할 돈이 없어. 뭘로 싸울 건데. 그냥 이 악물고 싸워야죠. 그냥 맨날 매사에 하는 일이 잔머리 뿐이니까 잔머리라도 써주고 해야죠. 그리고 모르겠다. 언니가 남자로 인해서 슬픔이 또 보여. 앞전에 네. 그럼 지나간 사람인 거지. 아니에요. 응? 아직 아니야? 네. 근데 왜 가슴 속에 지금 다니는 법당에 법사하고 신의 인연을 맺어가지고. 근데 왜 언니 마음속에서는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정신을 차려야 있었어. 되니까. 그게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내가 다니는 법당에 에? 할머니가 아무리 인연이라고 전제해 주셨어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놓지를 못하는 거야. 지나간 인연이라고 이미 언니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혀 있거든? 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떠나버리고 싶은데 붕 떠버렸는데 이 사람은 나를 놓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언니 가끔 잊을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꼭 나를 헤집어놓고 가요. 아니 근데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예. 언니 살고 싶지? 네. 거기에 그만 놀아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법당 안 가고 초여름맞이 안 가고 그냥 촉감만 그냥 은행으로 붙여버리고 나는 그냥 나 그냥 도망다녀야 될 거 그냥 언니가 그냥 끊었으면 좋겠어. 거기 그러면서 차차 끊어지겠지. 있어봤자 예. 언니 더 신의 풍파 오고 더 가리먹고 예. 그럼 어디 언니 정신 못 차리고 어디 가서 또 빌어야 돼요. 저는 이거를 꼭 언니 목 잡아놓고 어디 법당에 가서 빌어야지만 언니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은 맞긴 한데 그거를 왜 딱 어떻게 보면 이거를 왜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없으면 나는 죽어. 라는 왜 심정이 있냐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의지할 곳을 찾는 거잖아. 예, 맞아요. 의지할 곳을 찾는데 지금 당장 언니 돈 없어. 네. 그런 인연 맺으려면 언니 말대로 돈 있어야 돼. 근데 꼭 그게 그런 식의 인연으로 만들어야지만 언니가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 조금 제가 좀 말이 좀 못 들었어요. 좀 자세히 좀 알아듣게 좀. 그러니까 언니 말은 예. 언니가 다니고 있는 신당이 있다 했잖아. 근데 예. 거기를 인연을 끊어야 언니가 산당으로 내가 말을 했잖아. 예. 그러면 언니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그런 신당이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심어져 있잖아. 예. 근데 언니가 돈이 없어 지금. 내가 예. 봤을 때 예. 언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예. 근데 어느 무당 잡고 또 뭔가를 해서 신의 인연을 맺어갖고 그 법당 의지 삼아서 다닐 거냐 이 말이야. 왜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냐고. 그거 아니어도
언니 안 죽어. 저는 제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한 달 한 번씩 기초생활 수급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인연을 맺으려면 구술한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내 목을 갖다가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언니가 해놓고 그 인연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안 해도 언니 안 죽는다고 내 말이. 예, 알아요. 안 죽는다는 거. 그래. 신의 가문은 못 죽는다. 함부로 못 죽는다는. 그래. 거 그러니까 알아요. 그 사람 당장 놔도 언니 안 힘든다고. 예,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놓으라고. 잠시 잠깐만 힘들겠지만 내가 놓을 수 있으면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못 놓는다니까. 왜 이렇게 못 놓는 거야? 못 놓지. 그거를 왜 못 놓는 거예요? 잠자리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 언니 말대로 내가 지금 카메라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데. 괜찮아, 얘기하세요. 여기는 실롱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주세요. 숨기는 건 아니야. 예,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언니를 갖다가 다 얘기해주세요. 좀, 저도 받아들일 거고. 그래요. 저는 거짓 없이 다 말씀드릴게요. 언니 솔직히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찾는 거야. 예, 저 잠자리가 마음에 든대요. 어, 알지? 네. 근데 그거 받아주는 사람도 언니야. 맞아요. 싫다 싫다 하면서. 맞아요. 언니 책임도 있어. 예, 맞아요. 언니는 마음속으로는 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결론은 언니가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 어디를 가도 그 남자한테 여자가 보인대요. 그 사람, 언니 그 사람 밑에 부인으로 못 가. 저도 알아요. 알지? 예,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 놀아나라고. 그만 핑계 대라고. 예. 어? 언니가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놓고 있잖아. 근데 거기 가서 철을 안 내려. 내 철을 왜 안 내린다는 거야? 아, 철을 내리든 말든. 3년 동안 저 도망다녔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철을 내리든. 촉각도 안 내고. 진짜 촉각도 안 내고. 2년 반 동안 막 그냥 해지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는 그냥 내 철을 킨 거야. 그러니까 돈도 안 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초를 내리시든 안 내리시든 본인 마음이시고 언니가 내가 거기 가는 게 너무 죽기 살기로 힘들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면 내가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핑계 삼아서 언니 또한 못 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이 나를 안 놔줘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 언니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못 놓고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잠시 잠깐이라도 제가 못 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오래 깊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못 놓는 거는 제가 또. 그러니까 언니가 딱 지금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놔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떤 기운으로 인해서 희한하게 놀려고 맘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와. 그러면 버려요. 나도 와버리면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 맞아.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사람 원망에 가면 그 짓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거야. 거의 1년 다 돼가요. 나 지금 죽겠어. 그만해. 100일이 넘었어요. 지금 200일이 다 돼가요. 언니 내가 아까 그랬지? 언니 신의 벌전 만들어 놓은 것 또한 언니 책임이 크다. 그래서 언니... 나한테 그랬나 봐요. 장사대감으로 모시라고. 장사대감은 무슨 장사대감이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말고. 뭐 이몸으로 무슨 장사를 할 것이며 뭘로 가다가 언니가 장사를 할 거야. 아무리 언니가 뭐 손맛이 있고 손재주가 있고 한다 한들 지금 이 지경인데 무슨 뭘 해갖고 손님 상대를 할 거냐 이 말이야. 깡다구가 있죠. 너가 가고 있고 오랜 세월 제발 부탁인데 손님들 보고 한 건데 제발 부탁인데 언니 중심 찾으세요. 그게 우선인 것 같다. 네. 뭐가 하나 실리면 이거대로 행동하고 뭐 하나 실리면 저거대로 행동하고 또 이게 오면 이거대로 하고 언니 지금 귀신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인간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거고. 언니 성함은 모르겠지만 본인 당신이 나를 갖다가 헤집어놓고 망치는 격이라고. 그러면서 요소들이 있으면 나무 원망하기 바쁘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미치겠거든. 응? 자꾸 나를 찾으니까 내가 언니 이거 찍으면서
어느 손님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 네. 아가씨한테 제자 되려면 몸이 깨끗해야지. 네, 맞아요. 어? 제자 되려면 몸이 깨끗해야지 그러고 다니냐고 내가 그렇게 촬영한 적이 있어. 그거 뻥 아니야. 언니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거 알고 어? 성수님전 앞에 있으면 머리 조아릴 줄 알아. 무서운 거 알아 언니도. 네. 근데 그래놓고 왜 언니는 행실 똑바로 안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맨날 원망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어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원망 같은 거 거짓말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예. 언니는 그런 원망할 자격 없어. 예, 맞아요. 제가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원망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 예. 제발. 할머니가 오셨다는 거는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냄새로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래, 제자마다 냄새로 느끼든 형태로 보든 아니면 내 마음으로 느끼든 그렇게 느끼는 방법은 다 달라. 음식 때문에 비린 거 누린 거 그게 다, 오면은 불사 할머니가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언니 무당 아니지 아직? 예. 언니가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인간의 언니의 내 스스로의 내 중심 잡고 가시고 아닌 거 알면 그게 언니의 마음이자 언니 성수님의 마음이야. 그럼 그거대로 행실을 똑바로 하시라는 뜻이야. 아닌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면서 나만 바보 됐네, 나만 힘드네, 내가 이래서 저랬네 이런 원망하지 말고 다니시라는 뜻이야. 응?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굿도 좋다 이거야. 어? 뭣도 좋아 다 좋다 이거야. 그치만 내가 내 마음 똑바로 잡고 가지 못하면 언니 아무리 헛뛰어내고 신내림 다시 제대로 받아서 법당 모신다 한들 네. 이런 마음이잖아? 그럼 또다시 언니 흔들려. 이해 가세요? 그럼 못 불린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언니 마음 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야. 언니 처음부터 내림 잘못 받은 거 아니에요. 동자가 앞서가지고 동작 앞서든 할머니가 앞서든 네. 어? 언니 아까 그랬지. 신엄마 뭐 잘못 만나서 뭐 어떻게 됐다 네. 했지? 네. 내가 있잖아 때려 아픈 건 언니라고. 네. 신엄마가 잘못 만났으면 그럼 언니라도 똑바로 성수님 모시면서 다른 스님을 찾으시든 아니면 나 돕고 다니러 혼자 내 할머니 말만 믿고 가시든 했어야 되는데 인간인 언니가 흔들리면서 내 법당 네.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다 엎어버린 거야. 그게 제일 커. 네. 그거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사시고 또 다시 그렇게 안 되려면 응? 돈이 있어서 구슬해서 내림을 다시 받든 허주 구슬하든 언니 자유지만 신당 다시 버젓이 차려놓고 또다시 되짚어서 그렇게 안 드리라는 법이 없다고. 그러려면 언니 마음부터 똑바로 잡고 가시라는 뜻이야. 이 길 진짜 힘들어요 언니. 응? 네. 어느 선생님이든 진짜 안 힘들게 오시는 분들 진짜 없어. 언니도 힘들잖아? 네. 그쵸? 근데 여기 수많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어. 그러려면 정말 우리 신어머니 말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수님만 믿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 제자들은. 응? 그러니까 인간 노름에 그만 휘둘리고 사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만나는 남자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을 지금 끊은 상태거든요. 내가 일부러 끊었어요. 연락을. 나 당신한테 나 연락 못하겠다고. 연락하지 마. 연락 끝까지 하지 마. 예. 또 연락 올까요? 와. 저한테요? 연락 안 오고는 못 빼기지. 내가 연락을 안 하면은 내가 전화번호 바꾸지 않은 이상. 그리고 언니 성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면 언니가 다시 받아줄 거라고 이미 그분은 딱 못이 박혀 있어. 언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얘 이렇게 튕기다가 지 마음 조금 또 풀리고 하면은 다시 나 받아줄 거야. 이미 알고 있어.